육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호국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화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 특설 무대에서 열린 호국 음악회.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육군이 마련한 무대입니다. 모두 함께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며 공연을 즐깁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 항일 독립투쟁의 선두에 선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뜻과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는 우리의 조국과 호국의 함성, 화합의 노래 등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육군 행진곡에 맞춰 의장대원들의 절도 있는 무대가 펼쳐지자 함성이 터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곡인 아리랑 공연 무대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소년소녀 합창 단원들과 소프라노 성악가의 매혹적인 목소리에 흠뻑 빠져듭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인 신흥 무관학교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도 선보였습니다. 당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선열들의 치열한 삶을 온몸으로 펼쳐 보입니다. 3시간 동안 합창과 협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100년 전 선열들의 애국 열정을 되새깁니다.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됐는데 이런 역사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일단 이런 역사들을 저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 된 자리. 육군은 이번 음악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서울 KBS 홀에서 앵콜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국밥뉴스 윤이었습니다.